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배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가 하절기로 지정한 이달부터 제품 포장법을 바꿨습니다. 하절기에는 냉장, 냉동식품에 넣는 아이스팩과 드라이아이스 등 냉매제 개수가 일반 절기보다 늘어납니다. 롯데마트는 지난달부터 하절기에 맞춰 온라인몰 주문에 대한 콜드체인을 강화했습니다. 또한 GS 슈퍼마켓인 GS 더 프레쉬는 이달 중순부터 아이스팩과 드라이아이스 등 냉매 용량을 기존보다 30% 늘렸습니다.